자, 이제 블렌더에 리지드 바디 피직스 들어가 보지요. 우선 뭐그 리지드 바디 피직스 그 명령을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그 리지드 바디 피직스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뭐 간단한 좀 너무 이제 딱딱한 것 같아서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지요. 이렇게. 얘가 경로를 따라가면서 얘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고 충돌하고 이렇게 됐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바닥으로 또 들어갔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뭐 바꿀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? 여기서 우선 이래서 애니메이트를 해놓고 바닥으로 파고들기 전에 232 정도 되나요? 232에서 애니메이트 끄고 아이고 132 애니메이트 끄고 여기서는 애니메이트 켜져 있고 된것 같은데 그러면 자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따라서 그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충돌 무시하고 바닥으로 파고들 수도 있지만 또 중간에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그 비활성화 시켜서 물리 법칙을 또 따라가게 할 수도 있죠. 이게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를 350까지 가고 에서 350까지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보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중간에 차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뭐 애니메이션을 그냥 계속 진행을 시키면 얘를 이렇게 그냥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시켜보죠.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충돌을 무시하고 그냥 애니메이션이 돼버리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, 자, 뭐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지요. 아, 그리고 요거 기능 들어가기 전에 기능을 먼저 들어가 보지요. 그래서 우리 이제 전번에 했던 리프터를 한번 먼저 보죠. 전번에 그 리프터를 우리가 여기 오브젝트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요 트랜스폼을 두번 줘갖고 얘를 이제 작동을 시켰는데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리지드 바디 그 피직스에서도 얘를 또
구현할 수 있지요. 그쪽이 뭐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한번 그 보죠. 자, 그러면 우선 여기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부 이렇게 없애면 뭐 그냥 지금은 애니메이션 하면, 예, 지금 경사코어가 작동을 안 하겠죠. 없앴으니까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지금 지난번에는 얘가 이제 40mm 올라갈 때 경사코아도 같이 40mm 올라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스트로크가 뭐 17.502였나요? 17.502mm인가?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그 세팅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한번 다시 열어보면 나오겠네요. 여기 한번 리프터 얘를 새로 열어보면 여기서 40mm 갖고 40mm 갖고 여기서는 이제 17.502mm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래갖고 얘가 40mm 올라갈 때 경사코아가 40mm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요 각도대로 지금 제품의 빼기 방향이죠. 빼기 방향대로 17.502mm가 가는 거다. 이렇게 정의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얘는 그냥 여기까지 40mm 가는 거고 요 경사코어하고 요쪽 가동측이죠. 가동측은 항상 이제 상대 운동이 지금 이 방향으로만 상대 운동을 할수 있다 하고 지정을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요쪽 요그 경사코아 홀더죠. 홀더에서는 그 경사코아가 이쪽 방향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을 주면, 그러고 얘를 40mm 올리면 이 경사코아가 제대로 그 올라가면서 그 빼기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각도를 지난번에 얼마로 했는지 먼저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자, 지난번에 보니까 경사코아 각도는 경사코아의 지금 이 각도지요. 요 면하고 요 Z축하고 이루는 요 각도는 24.9676589. 그다음에 여기서 수평에서 밑으로 가는 각도는 40.231999라고 돼 있는데, 지금 요 각도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지금 얘는 애니메이션이 되겠네요. 지금 요 애니메이션을 똑같이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죠. 요번에는 여기 지금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를 쓰는 게 아니고 리지드 바디에서 구현을 한다는 얘기죠. 어떻게 보면 이 오브젝트 컨스트레인트보다 조금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뭐 경우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뭐둘다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.
그러면 우선 얘는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그냥 얘만 혼자 왔다 갔다 하겠죠. 이렇게 경사코어는 뭐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작동을 못 하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우선 이 리지드 바디에서 리지드 바디 컨스트레인트 얘하고 얘두 개를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끝날 것 같은데, 자, 얘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리지드 바디로 그돼 있어야죠. 그래서 우선 경사 코어를 리지드 바디로 만들어 놓고 타입은 액티브 해놓고 얘는 그냥 두지요. 두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젝터 쪽도 리지드 바디 만들어 놓고 얘는 이제 작동을 시킬 거니까 애니메이티드를 활성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쪽 그 가동 측도 리지드 바디 해놓고 얘는 이제 가만히 정지돼 있어야 되니까 얘는 패시브로 이렇게 해놓죠. 그러면 얘는 이제 정지 상태일 거고, 자, 여기서 우선 요그 가동 측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경사코어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리지드 바디를 커넥트 해라. 그렇게 해주죠. 그러면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생겼죠. 이게 바로 이제 리지드 바디 컨스트레인트인데 그 컨스트레인트가 생기고 여기에 보면 그 축이 하나 생겼죠. 축이 생겼는데 축이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고정이 돼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고정을 안 하고 여기서 제네릭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여기 컨스트레인트에 Z축을 경사코어 방향으로 일치를 시켜보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각도를 X축에 대해서 얘만큼 돌려야 되는데 X축이 이 방향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Z축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.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요번에는 이제 리미트를 거는데 요 위에서부터 선택하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. 그럼 0 해주고 X축, Y축, Z축은 회전이 없다 해주고 요 밑에도 전부 0으로 해주고 X축, Y축은 움직이지 마라. 그 대신에 요 Z 방향으로만 움직여라. 지금 이런 그 구속 조건을 준 거죠. 그게 이제 이 리프터하고 MV 사이에 리프터하고 MV 사이에 그런 구속 조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다 나오는데,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줬으면 그 다음에는 요 이젝터하고 다시 리프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리지드 바디 다음에 다시 커넥트 해주죠. 커넥트 하면 요번에 컨스트레인트 001 이게 뭐 거의 같은 위치에 생겼는데 자 요렇게 요번에는
요번에도 그 X축으로 돌려야 되겠네요. X축으로 많이 요번에는 지금 Y축을 이렇게 끼우리려고 하는 거니까 X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다시 제네릭으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X, Y, Z 바꾸고 여기도 다 0으로 바꿔서 이번에는 X하고 Z만 이렇게 구속을 주면 Y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경사코어하고 이젝터는 이 방향으로만 상대 운동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럼 이제 이렇게 줬으면 뭐 지금 얘는 이미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되지요. 그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뭐 빼기 방향도 다 맞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볼수 있죠. 자, 이게 이제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했던 방법하고 뭐 비교했을 때그뭐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쪽이 더 쉬울 수도 있고 지난번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겠죠. 뭐두 방법 다 알아두는 게뭐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죠.